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성취왕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요. 바로 킬링 리허설 세계사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어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사 킬링 리허설 강좌는요. 만점을 받기 위한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이 위치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개념 완성 진행하고 자, 세계 특강 진행을 했어요. 자, 개념과 연도 그리고 자료를 웬만큼 공부했다고 한다면 점수가 한 40점대 이상은 나올 거예요. 이걸 완벽히 했는데 점수가 40점대가 안 나오게 된다면 아마 어딘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튼 요거 두 가지를 모두 완성한 친구들이 이제 이 강좌를 듣는 거죠. 자, 이 킬링 리허설 강좌는요. 선택지 10개 이상의 답이 여러 개인 강좌이기 때문에 매우 고난도의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가 작년까지 이름이 문제풀이 맹훈련이었어요. 근데 이 강좌가 올해부터 이름이 킬링 리허설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왜 바뀌었냐면은 본래 이 강좌는요. 킬러 문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강좌예요. 사실 우리가 수능시험 몇 문제요? 20문제. 그 중에 몇 개가 킬러 문제? 두 개가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 두 문항이 킬러 문항인데 두 문항이 각각 몇 점짜리겠죠? 3점짜리겠죠? 그럼 만약에 킬러 문제 두 개를 틀렸다라고 하면 44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수능에서는 대개 44점이면 3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한 것에 보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만점을 받으려고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 보람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3등급 받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킬링 리허설 강좌는 그 킬러 문제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고도로 훈련시키는 강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던 이유도 여기는 세계특강 강좌와 그리고 문제풀이 매물련 강좌, 지금 킬링 리허설이죠. 이 두 강좌 때문이었고요. 이 두 강좌가 여러분들이 특히나 쌤을 상위권 위주의 강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각인시키게 만든 그런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는 워낙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미 선배들이 많이 들었던 강좌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우선 총 다 하면 자, 몇 강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선은 21강입니다. 자, 매주 3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3회가 50분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총담 7주 하니까 21강이고요.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9월 초가 돼요. 그럼 9월 초에 다 완강하고 나서 9평 치르면 됩니다. 자, 즉 이 강좌는 9월 평가원을 만점 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강좌이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매주 목요일에 저녁 때 촬영을 하고요. 2, 3일 내에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개강일은 참고로 7월 18일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연계 교재 반영을 많이 물어봐요. 쌤, 전 진짜 시간이 없는데요. EBS 다 풀어야 되나요? 저 진짜 시간 진짜 없어요. 자, 이렇게 많이 묻는데 자, 이 강좌는요. 수특과 수능 완성을 모두 반영을 해서 변형된 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EBS는 굳이 풀 필요 없이 그냥 수특과 수완을 반영한 요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걸 풀고 나면요. 나중에는 분명히 연계교재가 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실력을 점검하고 싶어지거든요. 왜냐면 워낙 실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 없다. 요거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6평 점수가 요번에 보셨죠? 그죠? 이것이 3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추천해요. 3등급 이상이면 추천. 자, 그런데 만약에 3등급이 아니고 4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쌤한테 좀 상담을 좀 받고서 듣는 걸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5등급 이하는 비추. 5등급이 나왔으면 개념을 다시 하거나 연표를 다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쌤 전 4등급 이하인데 어떡하죠? 이럴 때는 아름쌤 상담소에다 글 남기세요. 근데 좀 자세하게 남겨야 됩니다. 저는요, 선생님, 4등급 나오긴 했는데요. 개념도 웬만큼 했고요. 세계특강도 웬만큼 했어요. 근데 점수가 이만큼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얼만큼 문제를, 뭐, 기출문제 같은 거 얼만큼 풀었는지, 뭐, EBS는 혹시 얼만큼 건드렸는지, 학교 내신서는 어떤 수준으로 배웠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알려줘야, 그래야 쌤이 요거를 상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킬링 리허설 강좌를 뭐랑 같이 병행하면 좋은지까지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개념은 그럼 전혀 안 하냐? 개념은 해요. 하는데 개념은요. 2대 8 정도의 비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가 8이고 개념이 2이기 때문에 주요 개념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쌤, 문제가 너무 어렵고 지엽적이라고 하던데, 저 이거 굳이 들어야 되나요? 저 굳이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6평, 9평 수능 만점 받은 사람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웬만큼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 만점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요, 왜 지엽적인 걸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기출문제가 두꺼운 게 있잖아요, 시중에. 이거 다 풀어도요, 만점 안 나옵니다. 왜죠? 이다 풀어도 수능은 반드시 기존 기출문제를 뛰어넘는 걸 내야 변별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내시는 분들께서는 기존 기출문제 있는 건 너네가 다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뛰어넘는 걸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게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엽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지엽적인 걸 만드냐면, 제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EBS 연계 교재 보게 되면은 몇 년째 EBS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에, 특히 올해에만 여기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원래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강조가 됐지? 자, 그런 부분은요, 거의 나와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EBS 교재의 해설지까지도 다 봅니다. 그래서 문제에 등장한 그 내용의 근저에 뭐가 있는가. 즉, 수능을 내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외웠어, 안 외웠어?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요. 네가 이 역사 사실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지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역사적 기반이 아주 근저가 넓어야, 그래야 풀리거든요. 즉, 나의 기반 자체가 아주 풍성해야만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6평 세계사 기억하죠? 자, 갑자기 크림 전쟁 문제가 나오고, 그죠? 갑작스럽게 어떤 혁명이 나왔는데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쵸? 나올 줄 알고 있었나요? 러시아랑 오스만의 싸움이 나올 줄 알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도 맞출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기존 기출문제 그런 게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쌤, 문제가 지엽적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아마도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너무 지엽적이야. 왜? 내가 안 풀리니까 지엽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공부를 웬만큼 했는데? 공부 웬만큼 했는데 안 풀려. 웬만큼 한 거지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만점 받고 싶으면 지엽적인 내용도 결국은 그 근저의 깊은 지식을 아느냐 마느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시간 쓰거나 지엽적인 거탈 필요 있는 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만점자 많이 배출하는 강사로서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만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문제는 작년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편집 중이라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요건 지금 이슬람의 전반적인 지도가 나왔죠, 그죠? 거의 뭐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해서 우마이야 왕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지도를 보고서 자, 풀수 있는 것, 알수 있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문화에 대해서 묻고 있고, 지금 선택지가 15번까지 있어요, 그죠? 15번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의 전근대 사회에 대해서 등장했던 선택지는, 즉, 기초선지 모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시죠? 아프리카의 식민지 문제. 그죠?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했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지역을 식민지배했는지를 모두 다 나라말로 쪼개서 영국 따로, 프랑스 따로, 벨기에 따로, 에스파냐 따로 다 따로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문제만 완벽하게 안다. 즉, 쌤의 문제풀이 책, 즉, 킬링 리허설만 완벽하게 알면 수능은 만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요.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